네, 오늘도 경제신문 들여다보셔야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래도 또 1월 휴가 진짜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혹시 어떤 코멘트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어저께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오늘 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하게 뭐 1월 효과 좀 더 나올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설 연휴가 좀 이르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좀 압축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초까지의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은 좀 더 기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신문 보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 쪽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가 될까라는 부분이요. 1일부터, 그러니까 새해부터 바로 외국인 투자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 중심이 외자기업 차별 금지하는 거,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골자입니다. 45조 달러 규모의 중국 자본시장 개방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투자의 기회가 될까라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면 선물이나 보험회사에 대해서 외국계 소유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기로 한 거고요. 앞으로 또 미국이 더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에 개방폭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정말 투자의 기회가 될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뉴스는 아니에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돈을 다 빠져나가서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까. 중국의 MSCI 편입 비율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 결론만 나와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썩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흐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 중에 일환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미국 미중 무역 분쟁 이슈의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쪽을 좀 개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동안 시장을 좀 억눌렸었던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자분들이 직접 미국 주식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국내 시장만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중국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대응을 하긴 쉽진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들 뭐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덜 오르긴 합니다만 중국 소비주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면세점도 분위기 좀 좋은 편이고요. 네, 화장품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SOC 투자 쪽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소득 증가나 소비 증대 쪽으로 조금 더 정책을 많이 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중국이 어쨌든 금융시장 개방이든 뭐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 라면 중국 소비주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화장품주들은 지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예전처럼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중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예. 중국주를 매매를 하시는 거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를테면 헝셩그룹이라든지 등등의 네, 기업이요. 예. 예, 그런 상승 탄력도가 아주 과거처럼 부드러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유의하자라는 코멘트와 함께 일단 이번 이슈는 우리 시장이 아주 우호적이지 않은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미중 무역 분쟁, 무역 갈등 속에서 일종의 중국이 미국 쪽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 결정이다라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서 1월 효과, 연초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형주가 유리할까, 중소형주가 유리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중소형주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2월에 산타랠리 주도했었던 대형주가 지금 전고점 수준에 딱 맞닿아 있고 과거의 5년 평균치를 좀 보면 1월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7% 올랐다면 제일 끝에 있는 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올랐죠. 5.4% 5년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 좀 추려봐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4분기에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코스피 코스닥의 중소형주 32곳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녹십자, 동성화인텍, 아모텍, DGB 금융지주 등등의 종목은 작년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삼천리, 현대, 미포조선, GKL, 효성 첨단 소재 등은 영업이익 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 코스피보다는 좀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코스닥이 1% 정도 하락했을 때 코스닥은 오히려 0.6%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1월 효과가 조금 더 중소형주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연말 항상 11월, 12월 정도 되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주주 양도 소득 가세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 다시 주식을 좀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새해가 된다라면 그 해에 무엇을 정부가 좀 이끌어 가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그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본다라면 한 3, 40포인트 정도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끌었던 섹터는 결국 IT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IT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후발주자 성격으로 통신주들, 5G 관련된 통신주마저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라든지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 뭐 대형주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의 지속적인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원래는 연초라 그러면은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시되 저는 의외로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제작이든 뭐 소속 기획 그 연예인을 운영하는 기획사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작년 연말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다라면 연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2020년도 여전히 IT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반도체 장비 소재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다음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탈 일본의 대표 주자인 솔브레인이 지난해 7월에 일본에서 수출 금지 품목이었죠. 고순도 불산액에 대해서 이제 자립할 첫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불산 공장 증설을 완료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겠고요. 사실 그동안 이 품질은 있었습니다만 생산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확보하면서 현재 기준 국내 수요의 한 3분의 2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솔브레인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램 테크놀로지, 후성 등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과 맞물린 부분도 있겠죠. 내년에 소부장 예산, 올해의 소부장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 2.5배가 늘어난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조 1000억 원 예산 투입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소재 관련 주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뭐 어저께 뭐 뉴스 메인을 장식한 것이 탈일본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제목들이 많았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소부장 관련돼서 어떤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브레인이 이런 제품들이 이제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술력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공장이라는 이런 부분들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산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한 반년 사이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테스트를 많이 거쳐가지고 이제는 이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상당히 이쪽 관련해서의 좀 높은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저는 뭐 충분히 길게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10만 원 정도의 매물 부담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돌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꼭 솔브레인만 어떻게 보면은 소재 부품 관련해가지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뭐 램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만은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오늘 보신다라면 뭐 오늘뿐이 아니라 최근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상승하다가 좀 눌림목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메인은 어떻게 보면 솔브레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릴 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중소형주, IT 중소형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매기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 방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또 뭐 기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아나패스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도 충분하게 그 안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상승과 이 상승을 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한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 기업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한 종목만 딱 꼽자면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뭐 SK 케미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SK 케미칼이 여러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덜 올라왔던 측면하고 최근에 추세 자체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면 이러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탑픽은 SK 케미칼 찍고요. 장비주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첫 새해 업무가 바로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장비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장비주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1, 2년 사이에 실적이 많이 높아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좀 압축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주들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 있고 뭐 SFE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시키려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좀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FA? 일단은 전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언급해 드린다면 SFA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까지 탑픽 확인을 해봤습니다. SFA 참고해 보시고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